어느 날 문득 아이들 앞에 처음 보는 무언가가 등장했습니다. 아이들은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그것을 열었고 그 순간 태블릿으로 공부하는 시대가 열립니다. 아니 여보, 저게 공부가 되는 건가? 남의 집 애들도 다 하니까. 시작은 이랬는데 결과는 놀라웠죠. 아이들은 즐겁게 밀크티 타임, 엄마 아빠는 여유롭게 티타임. 이거 정말 물건 맞죠? 이렇게 많은 교과서를 만든 회사였어. 40년 내공? 이거 만든 사람 천재 아니에요? 이 정도로 끝이 아니죠. 이거 엄마보다 나 더 잘 알아. 컨텐츠, 밀크티는 컨텐츠가 우선이죠. 교육이 너무 빨리 변한다고 걱정하지 마세요. 요즘 아이들은 천재 교과서가 제일 잘 아니까. 요즘 아이들 모두 밀크티.